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재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ETF BNKU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루시드 관련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FNGU BLZ 보도록 하겠으며, 로블록스 역시나 메타버스에서는 로블록스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9시간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열성팬 이상 게시판을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이 티커명 CRM, Salesforce.com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타나 수익 매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287점 이불에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4% 넘는 지금 현재 지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Salesforce.com은 제가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분석 영상에서도 별도로 다뤘었습니다. 1일 전에 이제 올려드렸었고요. 진코솔라, Salesforce.com, 시스레이AI,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이제 도큐사인 관련해서 분석을 하였으니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별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반 이제 단체 대화방 개설을 하였으니 고정 댓글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주의 한번 읽어봐 주시고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테크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의 2% 가까운 상승으로 인해서 TQQQ가 6.1%의 상승으로 나왔으며,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하락분을 거의 만회를 대부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LXL ETF 같은 경우는 11.47%, 뭐 FNGU는 4.66%, BLZ는 4.78%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황 먼저 이제 지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68% 상승한 35,135포인트, 나스닥은 1.88% 상승한 15,782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1.31% 상승한 4,655포인트. 이제 곧 S&P 500 기준으로 연말까지는 무난히 4,700선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S&P 500 기준 내년까지 최소 5,000포인트는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이런 하락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줍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다음날 바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 속도와 치명률,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 등을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 변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젤리크 쿠첸 박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지만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미크론 이제 확실하게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증상이 가볍다, 후각 미각의 상실이 없다라는 점꼭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26일 새로운 변이종에 대한 공포로 급락했던 주가는 일단 반등 흐름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대략적으로 1.56%까지 올랐으나 장 마감 시점에서 1.51%대 1.502%로 마감이 되었다. 1.15%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이자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약해졌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6일 10% 이상 폭락했던 WTI 기준은 지금 현재 2.8% 상승한 70.06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WHO는 이날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O는 다만 현 시점까지 오미크론의 변종과 관련된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일단 치명률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이 확인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나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 최소 15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곧 미국도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맞다라는 것을 오늘 장에서 보여준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머지않아 오미크론의 확진 사례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오미크론의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은 오미크론에 걸린 환자의 증세가 이전보다 약할 경우 이는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술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으며,
테슬라는 5%대 상승,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2%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2%대 상승, 애플도 마찬가지로 2%대 상승을,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엔비디아가 6%에 가까운 상승을, 퀄컴 4.55%, AMD는 4.59%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전에 1%대에서 매수를 한 Salesforce.com 4.4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상승흐름이 컸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AMAT가 5.53%의 상승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에크멈은 전날 밤늦게 트위터를 통해 아직 확정적인 자료를 얻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현재 초기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증상이 가볍거나 보통으로 그리고 더 전염성이 높다면서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시장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것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오미크론에 대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공급에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더나는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에 20%대 상승을 오늘은 11.79%의 상승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업종별로 S&P 500 지수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으며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1% 이상 올랐고요. 필수소비재, 에너지, 금융, 헬스 관련주도 모두 상승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위터 같은 종목은 이제 트위터는 지금 현재 잭 도시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에 장중 11%가량 올랐다가 2.7%의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 사태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상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전에 먼저 빅스 지수를 보면 이렇게 빅스가 올라오는 이 공포 지수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순간에는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다. 지난 금요일이 그러니까 즉 매수를 할수 있었던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오프닝 주는 여전히 지금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인데 에어비앤비만 3.58%의 상승을 나왔고요. 나머지 특히나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6%로 마감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곧 해결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팡 테슬라 관련해서도 페이팔, 핀테크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올라준 모습이고 EV 섹터에서는 니오가 1.18%, 지금 리비아는 6.81%, 그리고 루시드가 6.46%의 큰 폭의 상승 흐름, 역시나 EV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리비안 주가는 현재 52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2주 신고가가 64.86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 없으시는 분들은 이제 루시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포트에 넣어두시고 이 52주 신고가 돌파 여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 한번더더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호재 뉴스가 터지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52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RM, 셀스포스닷컴이 4.41%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로블록스는 5.47%, 플러그파워는 3.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차이나 스탁에서는 이제 리오토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6.42%의 상승을, 이제 샤오홍은 0.4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재생에너지 섹터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V 차징에서는 이제 퀀텀 스페이스가 마이너스 1%, 블링크 차징이 0.58%, 차지 포인트가 0.93%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BNKU 관련해서는 일단 증권주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한1% 정도 오르면서 이제 등락폭이 컸다. 저는 이제 59.5불에 30%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어제 열성팬 이상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30% 물량을 일단은 이익을 보고 덜어놓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이제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BNKU는 이 121선 부근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BNKU도 1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BNKU RSI는 40.78이고 CCI가 147. 마이너스 147.59이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쇠렉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렉셀 21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유효하다,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11.47%의 큰 폭의 상승으로 68.41불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쇠렉셀 대략적으로 RSI가 64에 위치하고 있고 CCI가 81.29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이 72.14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쇠렉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재 섹터 자체가 반도체 메타버스 친환경 섹터로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도체 섹터가 많이는 올랐긴 하나 아직은 상승 초입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SLX셀은 섣부른 매도보다는 좀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FNGU보다는 현재 BULZ가 더 좋은 흐름인데 FNGU는 이 바이두 알리바바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NGU는 4.66% 상승으로 나왔으며 44.5불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RSI는 51.16, CCI는 마이너스 81.93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BLZ 보도록 하겠습니다. BLZ는 현재 4.78%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32.69불 위치하고 있고 RSI는 55.81, CCI는 마이너스 6.99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BNK와 FS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흐름을 FS도 보여주고 있다. 등락폭이 큰 상황에서 지금 FS도 121선 근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빅스 지수 또 아마도 이제 며칠간 빅스 지수가 낮아지다가 한번더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더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다. 이 오르는 구간, 이제 빅스 지수가 낮아지고 증시가 오르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단타나 수익 매매 자금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해두고 다시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빅스 지수가 튀어오르는 순간에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또 단기간에 이제 큰 폭,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 TQQQ 포함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 상승으로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이제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하락 흐름 이후에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지금 현재 176불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RSI는 59.11, CCI는 41.82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RSI 수준으로 다시 70에 거의 근처로 올라갈 수 있다.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상승률이 나오면 RSI가 70 부근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주봉 같은 경우는 TQQ가 지금 RSI가 65.08, CCI가 127.6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주봉으로 이제 나스닥 21선까지 빠져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주식 상승기에 12월장의 상승기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12월 단체 대화방에도 많은 관심, 주식 공방 매주 1회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